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전산 조작을 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더라도 선거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게 되면 선거 조작의 증거물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게 됩니다. 6월 28일 날 대법원 검증조서 41쪽에서 43쪽에는 이런 제목의 증거 목록이 올라 있습니다. 2020년 수 30 재검표 검증 결과란 이름으로 대법원이 현장에서 검증한 숫자로 본 인천 연수구월 검증 결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서 8월 8일 공병호 TV에 출연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예리한 관찰력과 분석력으로 투표지 숫자 관점에서 본 선거 조작 실태를 분석해서 제시를 합니다. 우선 한번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거소선상 투표 무효 투표수가 4.15 당시에 선거 결과 발표에서는 13표였는데 6월 28일 날 검증기일에서 대부분의 검증 결과 14표로 한 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 있었던 무효표 한 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디로 갔는가? 한 장 정발. 이것은 그야말로 투표지는 선거 전과 선거 후에 단 한 장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미 공병호 TV에서 두 차례 걸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민경욱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총 투표자 수가 300장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큰 대형 사건입니다. 4.15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민경욱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자 수는 4,460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검증조서에서는 4,760표로 늘어납니다. 난데없이 300장이라는 실물 투표지가 새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투표자 수가 갑자기 300표 늘어났다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된 100장짜리 뭉치를 3개 정도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낱낱이 모든 그런 증거물들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제외국민투표의 경우입니다. 정의정 후보의 경우에는 4월 15일 선관위 발표 자리는 4표였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날 경우에는 3표로 줄어들고 맙니다. 한 표가 증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일 투표에 동춘일동 제3투표수입니다. 민경욱 후보가 4.15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따르면 564표였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날 검증기일에 대법원 검증 결과에 따르면 566표로 2표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송도 이동의 쟁률투표소에서 총투표자 수 1672표 가운데 일장기 아주 투표 관리관 도장을 그냥 뭉개가지고 표시한 그런 당일 투표지로 의심되는 것이 1000장이 넘게 출현했습니다. 이 가운데 294장만 무효 처리되고 나머지 모든 표는 유효표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 뿐만 아니고 다른 테이블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바로 당일 투표지 자체가 대량으로 위조돼서 투입됐다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증거물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송도 3동의 쟁의 6투표수입니다. 정의령 후보가 4.15 당시에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535표였습니다. 그러나 6월 28일 대법원 검증 결과에는 536표입니다. 두 표가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선관위가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투표관리관 도장에 찍혀있는데 불구하고 투표지의 종적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증거물입니다. 다음은 송도 4동의 제5투표수입니다. 주정국 후보는 아주 표를 적게 얻은 후보입니다. 4.15 선거 결과에 따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표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날 대법원의 검증 결과는 4표였습니다. 한 표가 줄어서 한 표가 증발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모두 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한번 상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되게 범행의 전모에 대한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많은 종류의 그러면 이제 이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병호 TV에 출연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5 총선 이후에 투표함을 그대로 열어보면 그러니까 투표함을 법원 증거 제출 이전에 투표함 전체를 인쇄된 투표지로 갈아치우지 않은 상태면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서 개표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 이 미세하게 투표지를 조작한 미세 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단위별로 보더라도 모든 투표소에서 각 후보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하고 투표함 속의 실물 투표지의 숫자가 다른 경우가 아주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로 4월 15일 총선이 마친 이후에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국립 끝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관계자들은 이 같은 광범위한 표 차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투표함 전체를 인쇄된 투표지로 갈아치우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시도했지만 그 가운데 실수한 곳이 들어 발견됐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검증 과정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실수가 그냥 포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왜 이렇게 많은 그런 4.15 총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와 6월 28일 날 직접 검증 기일을 통해서 대법원의 검증 결과에서 이렇게 8군데 정도가 차이가 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하게 되면 공병호 TV에서는 시스템 전문가 K씨에게 분석 결과를 소개한 바와 같이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에 확정된 유권자 수와 개표 상황표에 바탕을 댄 유권자 수가 차이가 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보도를 했고 특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제외국민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가 이런 그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산조작의 명백한 증거물이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만 4.15 총선에서 전산조작과 대규모 위조투표 투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자료와 투표함 속의 실물 투표지 숫자의 차이가 동단위별로도 상당히 많이 관찰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월 15일 날 총선이 마친 그 상태대로의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법원의 증거 보전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규모의 전산조작과 그것에 바탕을 둔 위조된 실물투표지 투입이 그대로 범행이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은 투표함 통째로 함체로 그냥 투표지를 바꿔버리는 그런 은폐 시도를 했지만 곳곳에서 그렇게 은폐가 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보신 바로 인천 연수월의 거의 8개 장소에서 그런 무효표 또 뭐 관외 사전투표 거소투표 제외국민투표에서 표차가 난 것이 바로 그런 조작의 증거다란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 그 여러 가지 그 문헌 가운데서도 이번 대법원의 그런 검증 결과에서 가장 우리가 고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숫자로 드러난 조작 증거를 이제 그 장소에 참가했던 법원 관계자들이나 부장판사님들이 직접 고되게 일을 해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4.15 총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뭐 엄청난 규모라는 그런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불법 조작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